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나눈 두 가지 말씀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양식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잘 판별해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영어 표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걸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다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학과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 전달자로서의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 학생이 만약에 학업에 의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든지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가능성이라든지 자기 존재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학습자의 마음에 혹은 그 학습자의 삶에서 숨겨진 또는 그 조금 이렇게 파괴된 그런 가능성,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든지 그런 분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을 사람은 뭐 알아서 하든지, 너 당신의 미래는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가 다 결정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잘 사람은 자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기다만 듣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렇게 방치해 버린다면은 그 좋은 선생님은 아니죠. 예. 학생 속에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일깨워지고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조금 더 그 뭐 어떤 학과라든지 생활면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하도록 하는 사람,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공통의 지식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은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녹아 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요즘도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전에 김부식 목사님 오셨을 때 그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전교인이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큰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불신지옥 예수천국이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해버리면 그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일 뿐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맞긴 맞는데 그걸 잘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게 더 필요하죠. 물론 자극적인 그런 언어도 필요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뭐 가까운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그 사람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곁에서 기도해 주면서 가르쳐주고 돕는 사람,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또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기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조금 이제 쉽게 풀이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진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에서 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빛난 광채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서 바울을 고쳐줘라, 사울을 고쳐줘라, 거기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또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만났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머물던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이 아나니아보다 바울이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알미 온전한 게 아니었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추락해버린 셈이죠. 눈도 마음도 다 장애가 온 상태였는데 온전하지 못한 그에게 아나니아가 다가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하여금 다시 보게 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를 가리고 있던 삶의 장애가 되고 있던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수정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한 것이죠. 아나니아가 없었다면은 바울도 수정된 삶,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그런 사람, 사도로서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아나니아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란 위대한 또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고 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깨닫게 된 것들을 확신하면서 또 검증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가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우나 이웃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수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나 교회 내에서 어떤 다른 분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바르게 고쳐주는 수정해주는 온전한 성숙해로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피곤하고 더 주무시고 싶은 그런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왜곡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또 다른 성인, 신자, 사역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 믿는 사람을 바르게 잘 믿도록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말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린다든지 또는 한두 번 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꺾고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분 잘 없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를 들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걸려도 때로는 자기에 대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불신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적극적으로 또 도전하고 이런 수고와 헌신 희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사람의 그 변화라든지 그 생각의 이제 각성 하루아침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낙수의 바위가 깨진다 그렇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계속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중보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한 방울 두 방울의 기도와 우리의 또 간절한 사랑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단단해 있던 그 마음의 벽과 바위도 반드시 뚫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생생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제자들 거의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거기 가면은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 사이에 서로 내가 뭐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 왼쪽에 앉아야 된다. 그런 어리석이 짝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 또 찾아갔잖아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죠. 적극적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이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두드림과 기도 또 복음 제시를 통해서 사람 상대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깨뜨려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